비리지 않고 오돌오돌 짜지 않게 볶아놓기만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좋아하는 염장미역 줄기볶음은 우선 소금 범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이 말끔히 제거되도록 빨래 비벼주듯이 비벼서 3번 정도 씻어줍니다. 씻어서 소금기 제거된 미역 줄기는 300g이고 비린내 제거하는 과정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미역 줄기를 넣어주고 식초 3큰술을 둘러 딱 30초만 데쳐주면 오돌오돌한 식감과 함께 비린내가 말끔히 제거됩니다. 30초간 데쳐준 미역은 바로 찬물에 담궈 적당하게 짠기를 빼주기 위해 10분간 담궈둡니다. 미역 줄기에 짠기를 빼주는 동안 함께 볶아줄 당근 40g은 채로 썰어주고 달큰한 맛으로 미역 줄기 맛의 밸런스를 맞춰줄 양파 1/2개 80g 역시 채썰기입니다. 10분 후 찬물에 담궈둔 미역 줄기는 식초의 신맛이 혹시라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물에 헹궈주고 물기를 꽉 짜준 후 길다랗게 엿가락 늘리듯이 펼쳐주고 짧으면 집어먹기 불편합니다. 5cm 정도 길이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볶음을 하기 전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역 줄기의 간이 어느 정도인지 꼭 맛을 보고 볶아주어야 실패가 없습니다. 볶음을 합니다. 팬에 식용유 3큰술을 둘러주고 마늘 1큰술을 넣고 볶아 잡내가 없고 고소한 맛이 나도록 기름에 마늘향을 내줍니다. 잠시 후 마늘향이 올라올 때 썰어놓은 당근과 양파를 넣고 푹 익도록 볶지 않습니다. 살짝만 볶아주고 썰어놓은 미역 줄기를 넣고 뭉개지지 않도록 이미 살짝 익혀준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살짝만 더 볶아줍니다. 양념을 합니다. 신맛보다는 단맛이 있는 맛술은 미림으로 2큰술, 진간장보다는 깔끔한 짠맛이 느끼하지 않습니다. 국간장 1큰술, 그리고 참치액 1큰술이면 맛은 끝장납니다. 이때 앞서 말했듯이 볶음하기 전 미역 줄기의 맛을 보고 미역 줄기의 염도를 알아야만 국간장과 참치액의 양을 내 입에 맞게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맛을 보고 맛있게 볶아졌으면 가스불을 꺼준 상태에서 참기름, 들기름 모두 좋습니다. 들기름 2큰술과 통깨 듬뿍 뿌려서 뒤적뒤적 섞어주고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에서 확실히 맛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치트키 후추 톡톡 4번 뿌려서 다시 뒤적뒤적 해주면 미역 줄기 볶음 완성입니다. 오늘 밑반찬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리지 않고 짜지 않으면서 오독오독하게 볶아서 밥상 위에 올려놓았더니 국수 흡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